그대 내 곁으로 다가와 희망은 설레이게 했어요. 어느 날 사랑은 우리 두 가슴에 머물러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.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.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. 이젠 그대 기쁨을 말해주어 이젠 그대 슬픔을 말해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. 쑥쑥뚜루뚜뚜 길죠. 아, 누구야? 이런 노래 신청하신 분. 자, 또 기분이 팡팡 좋아지는 노래. 아무 일 없듯이 모른 채
한다는 그가 가슴이 너무나 아픈 안타까운 일이에요. 사랑한다고 말하세요. 우리는 흔히 말하죠. 다음에 다음 기회에 자신이 없는 마음에 말하고 싶을 때 해도 사는 게 없는 것이라고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말아요. 하지 말아요.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내일을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다리면은 달아날 것 같아. 우연히 길을 갔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. 느끼는 사랑은 기다리면은 달아날 것 같아. 우연히 길을 갔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. 우연히 길을 갔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. 와우, 미사리에서 공연하던 생각이 나네요. 미사리 하니까 또 우리 선배님 노래, 선배님 노래, 선배님들 분들 중에 두 분의 노래. 한 곡은 자, 제가 이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. 제가 너무나 미사리 라이브계의 황제 우리 선배님의 한승기 선배님의 노래 여러분들의 레파토리로 유명하죠?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이 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젠 부르지 하늘이 애써 다짐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을 젖는다.
미운 사람아 잠든 사람아 어디서 무엇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마음 낼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겐 전부야 다시 돌아와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 언제라도 미사리의 선배님들이 뭐 한두 분이시겠습니까? 근데 야 그분들 노래만 해드려도 한 몇 시간을 하겠는데요?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는 목소리 톤이 틀린데 이분 노래를 해드리고 싶으네요. 와 제 목소리는 좀 굵고 톤이 굵은데 이분 목소리는 맑고 하이톤인데 제가 좀 어울리지 않더라도 네 우리 선배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번 골라봤습니다. 우리 함께 해볼까요?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 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다른 것은 난 몰래 달랬지 지나가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세월이 흘러마는 날 기억 나지 않는다 하여도
오늘 밤 또다시 당신 생각에 타는 가슴 난 몰래 할래네.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.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난 몰래 달랬지. 둘, 셋.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나가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오오.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오오. 세월이 흘러마는 날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밤 또다시 당신 생각에 타는 가슴 나 몰래 달래네. 이 노래 들으셨을 때 몇 살이셨어요? 이 노래 들으셨을 때 몇 살이셨어요?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. 그러면 행복해지실 거예요. 그러면 행복해지실 거예요. 행복. 행복이란 주제로. 이 노래 전해드려 보겠습니다. 조금 가라앉을 것 같지만 가사를 좀 음미하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게요.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?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
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아름다운 별을 찾을 수 있는 그 두 눈이 있으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래요. 아, 이렇게 아름다운 조동진 뮤지션의 행복한 사람. 아, 저도 오래간만에 불러왔지만 여러분들도 오래간만에 네. 요즘은 노래 한 곡을 들으려고 해도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가 네, 엄청 감사한 거죠. 하지만 유튜브에 또 노래를 들으시려고 하려면 또 광고를 봐야 되잖아요. 네. 광고를 보면 보지 않으려면 프리미엄을 가입해야 되고 그러면 그 또한 돈을 내고 노래를 하는 거죠. 그죠? 노래를 듣는 거죠. 자, 무서운 세상입니다. 대중가요가 여러분들의 것인데 왜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노래를 하는지. 그런데 이게 또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뮤지션들에게 그게 돌아간다면 바람직하겠는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또 저작권료가 가지 않아요. 자,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. 잊어버리셨을걸요? 그와 나랑은 비밀이 있었네. 그와 나랑은 남 몰래 만났네. 그와 나랑은 서로가 좋았네. 그애와 나랑은 사랑을 했다네. 예예예. 하지만 지금은 그애는 없다네. 장인 선배님의 그 애와 나랑은이란 노래입니다. 그 애가 슬프면 둘이서 슬펐네. 하지만 지금은 그 애는 없다네. 그 애의 이름은 말할 수 없다네.